밸런스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볼 쪽에 숫자 가담을 굉장히 좀 많이 시켜주는 송민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좀 포항에서 전부로 오면서 선수 스스로도 좀 상당히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인에는 네. 왼쪽 측면 윙어의 송민규, 오른쪽에는 득점과 함께 라운드 MVP에서 빠지고 조나타 선수를 영입했는데 아직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뭐 어본상이라던가 김종호 선수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세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울산과의 승점차가 8점 차로 벌어진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시키는 프리모터 살짝 찍어서 올려줍니다. 송민규 중앙쪽으로 올려주고 헤더! 높이 떴습니다. 다시 밀어내보이드 코너킥까지 이어졌네요. 네. 오른쪽에서 기회로 열어주면서 박진성 송민규가 한번 접고 송민규! 강력한 오른발 슈팅! 정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송민규. 박진성 패스 이어가자마자 수비수가 떨어지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발에 한 차례 공간을 만들어내고 슈팅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네. 리그 득점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송민규 선수인데요. 전북에 와 길게 던져주고 좁은 공간에서 골다툼을 펼쳐봤는데요. 전북의 볼이 선언됩니다. 송민규. 전북의 최근 선수 교체할 때 보면 베스트 11이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네, 좋은 선수 이외에 또 좋은 선수. 네. 밸런스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볼 쪽에 숫자 가담을 굉장히 좀 많이 시켜주는 게 오늘 경기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헤더 떨어지는 볼, 세카포를 과연 여기서 먹겠어.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밀고 올라갑니다. 송민규. 자, 송민규가 오른쪽에 문선빈을 바라보고 문선빈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승기. 백승호. 송민규가 계속해서 전투 패스 짧게 가고 있습니다. 송민규 1루 체코. 이게 빠르게 주문 줄수록 윙어가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패스 타이밍은 정반쪽으로 빠르게 연결될 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1루 체코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이제 장점들을 알고 전북도 지금 광주가 하프라인 밑으로 모든 선수들이 내려간다고 하면 밀집 수비를 풀기에는 개인 능력으로 한 선수를 벗겨내야 그 다음 숫자 싸움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선민입니다. 중앙선 넘어서 갑니다. 아, 열렸어요. 송민규의 경기열. 송민규 앞에 1루 체크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 템포를 늦추면서 문선민의 연결. 네, 잠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송민규의 연결 오른쪽으로 선수들에게 또 이런 그 전환점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네, 송민규 프리모토 그리고 왼쪽 송민규의 연결. 송민규 원터치로 알렉스 맞고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몸싸움은 송민규가 따라 붙습니다. 알렉스와의 대결. 그거랑 나를 좀 강하게 체킹해서 저 일단 잘 돌아섰어요. 네, 송민규가 찔러줍니다. 1루체코 1루체코 스포츠. 직선 패스 들어오자마자 송민규도 부드럽게 상대 골문으로 돌아섰고 짐투하던 1루체코. 1루체코도 핫타임 빠지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끌고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이루신 거 오른발로 앞프런트 힘을 쓰고 있는 김상진 감독이고요.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되는데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지훈. 광주에서 지금 세 번째 여기서도 팔꿈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뒷면 쪽으로 볼에 대한 컨택은 송민규 선수가 돌려놓고 나갈 때 이지훈의 왼쪽 팔꿈치가 송민규 연결됐네요. 네. 아, 일단 이런 뭔가 상대 공격의 흐름을 살려주기보다 파울로서 끊는다는 이런 패턴 속에서 좀 파울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송민규가 밀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반칙. 자, 송민규가 터치를 했는데요. 이순민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한번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순민의 반칙. 네, 계속해서 파울이 네 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고 있는 광주인데요. 네, 새로 들어온 선수가 도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봉우 선수네요. 네.